광주시가 국내외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형 전기자동차 상용화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. 광주시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45억 원이 투입되는 EV 국민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이어지는 경형 전기차 상용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고유 모델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 전기차 배터리 고도화를 통해 경형 전기자동차 생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부품 기업이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내 구축된 전자파 적합성 시험 장비 등 총 166종의 최첨단 시험 계측 장비를 부품 기업 등에 지원할 방침입니다.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조성을 통해 광주가 미래차 대전환을 이끌어가길 바라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.